자, 김태규의 아이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름다운 미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김태규의 아이들 팀의 발표자 박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살아있네요, 박수 소리가. 자, 여러분, 저희 팀에서는 자,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아,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긴장이 되는데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제가 오늘 멋도 좀 내보고 멋도 좀 내보고 머리도 하고 이렇게 멋을 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 잘생겼나요? 이야, 이 냉철한 집단 이성. 그렇습니다. 이 냉철한 집단 이성이 미술 시장에 대한 접근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김태규의 아이들은요, 미술 시장을 산업 조직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그 문제점과 해결책을 공급자와 중개자 입장에서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술관에 가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정상화 씨의 무죄 같은 어려운 작품 앞에서 팔짱을 끼고 고뇌하는 척 하시면서 속으로는 오늘 저녁 뭐 먹지? 라던가 아니면 피카소의 위대한 추상화를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울이라던가 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조금 극단적인 얘긴 하지만 이렇게 미술은 우리 삶에서 약간은 어렵고 동떨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영화와 음악과는 달리 미술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저희는 그 차이를 바로 미술 산업의 규모에서 찾았습니다. 미술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기에는 아직 작은 규모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미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도 미술 시장을 확대시켜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산업은 동일한 투자량 안에서 더 큰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여러분, 아바타 영화 한 편이 소나타 300만 대와 같은 가치를 창출한다.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미술산업은요, 또 문화산업은 큰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미술산업은 이 문화산업의 근간이 되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합니다. 자, 이렇게 미술에,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에 소홀히 하다가 우리가 나중에는 자동차 소나타가 아니라 소나 타고 다니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해보는데요. 와, 여러분들 잘 웃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김태규 아이들에서는 일상에서 미술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미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술 산업에 대한 분석을 시작합니다. 미술 시장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객, 작가, 그리고 화랑이나 옥션. 경제학적인 논의를 위해서 고객은 수요자, 작가는 공급자, 화랑은 중개자라는 표현을 쓰겠는데요. 이 중 화랑의 개념이 생소하실 겁니다. 화랑은 작가들에게 작품을 받아서 전시, 홍보, 판매를 대신해주고 수수료나 작품의 권리를 갖습니다. 1873년 고흐는 화랑에서 쫓겨나면서 죽을 때까지 단 하나의 작품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작품 유통 경로를 잃어버린 고흐는요, 친한 친구 고갱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고갱, 고갱님 좀 구해줘. 네.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작가와 화랑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을까요? 바로 작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작가들의 수는 매우 많은데 이것을 수요할 수 있는 화랑의 수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산업 조직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수요 독과점적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림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상위 5%의 화랑이 90%의 미술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깊은 논의를 위해서 저희는 독과점 정도를 나타내는 HHI 지수를 직접 계산해보았는데요. 2050, 이것은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과점을 규제하는 범위 내에 있는 수치입니다. 자, 이렇게 작가들은 상위 5%의 화랑 말고는 다른 곳에 작품을 팔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가들의 화랑에 대한 협상력을 낮추고 결국에는 미술시장 전체의 공급이나 다양성을 저하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작가들이 가난해집니다. 고흐처럼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김태규의 아이들은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요, 바로 작가들이 독과점 활용 말고 다른 곳에도 작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이 역할을 경매업체들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상위 5%의 화랑들이 이런 경매시장까지 잠식 가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외의 경매업체들을 유치해서 이런 기존의 고착화된 시장 구조를 타파하고 시장을 좀 더 경쟁적이고 평평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요, 직접 작가들을 후원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기존의 메세나법과 같이 기업의 예술 후원을 유도했던 방법들은 세금 탈세 의혹과 같은 사회적 여론의 문제가 있어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가와 시민을 1대1로 연결해주는 후원 모델을 생각해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음에 드는 작가를 직접 선택해서 직접 후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긴밀한 유대감을 느끼고 후원자로서의 당당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작가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활동을 보장받으면서 자신의 예술 철학이 담긴 작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죠. 마케팅에서는 이러한 것을 쌍방 충성도가 높아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지금까지 작가들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내용은 하위 95% 화랑들의 이야기입니다. 화랑, 영어로는 갤러리라고 하죠. 이 갤러리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갤러리 주기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들은 지대가 저렴한 곳으로 몰려서 형성되는 습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갤러리들이 모이게 되면 관광객이 늘어나고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대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 상승한 지대를 이기지 못한 영세한 갤러리들이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기 서울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강남 개발 이전에 땅값이 저렴했던 청담에 몰린 갤러리들이 홍대와 삼청으로 이주하였는데요. 지금은 삼청이 갤러리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난 16년간 매일경제신문만을 매일 읽어오신 한경 오상록 선생님을 모시고 깊은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못생긴 발표자 이야기 들으시냐고 참 손해 많이 보셨습니다. 제가 이 발표의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익분기점이 화랑의 이동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랑은 그림 구입비,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비용은 높은 반면에 그림이 판매돼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까지는 비교적 긴 시간이 걸린 사업입니다. 따라서 화랑은 손익분기점을 넘기 이전에 이미 화랑 주변의 지대가 많이 상승해 지대 상승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그만두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해결책은 바로 정부가 보증해서 화랑의 설립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1차적으로 정부가 화랑의 지대를 지불하고 화랑은 사후적으로 이를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손익분기점 이전에는 낮은 지대를, 손익분기점 이후에는 높은 지대를 상환하는 것이죠. 이 제도의 장점은 화랑의 지불 능력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지대를 지불 가능하며 민간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와 같은 기회주의적 행동을 막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보시죠. 이 그래프에서 노란색 그래프는 화랑 주변의 시세, 즉 땅값의 변동폭을 보여주고요. 주황색 그래프는 화랑이 정부에 상환해야 될 금액을 보여줍니다. 처음엔 낮은 금액을, 이후에 높은 금액을 상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이해 되셨습니까? 자, 저 어색한 퇴장하시는 오상록 선생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경제 논리의 눈으로 바라본 미술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술과 자본이 막연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미술품 또한 시장에 들어서게 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재화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미술 산업에 대한 지원도 단단한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작가들에게 종이와 분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 놓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 마음 놓고 판매할 수 있는 시장, 그리고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고객들이지요. 작가들에게 종이와 붓을 줄 수도 있습니다. 몇몇의 천재들은 그것만 가지고도 역사에 남을 명작을 그리겠지요. 하지만 정부 지원을 통한 예술 시장의 확대는 모든 예술가들에게 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아름다움과 더 많은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예술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는 그날, 슈퍼스타 K뿐만이 아니라 슈퍼 화가 K를 뽑는 그날을 생각하며 이상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